저는 이따가 새벽 3시 반에 마우나케아 선라이즈 일출을 보러 가는데 지금 미리 기름을 넣고 있어요. 지금 뭐 저녁 한 7시인데 이따가는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갖고 지금 미리 넣고 있어요. 이따가 또 다시 이동하면서 소식 전해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1년 새해가 밝았네요. 저희 가족도 오늘 새해 해돋이 보러 하와이에서 제일 높은 마우나케아 지금 비서센터에 와 있어요. 약 한 1시간 20분 정도 운전을 코나에서 해서 지금 비서센터에 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온 이유는 고산지대 적응을 이렇게 하고서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 20분, 30분 정도 여기서 적응 훈련을 한 다음에 올라갈 예정이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마우나케아 오면은 이제 고산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고산약을 갖고 오고 그러는데 사실 고산약보다 마우나케아 이렇게 비서센터에서 정상을 간다면은 짧게는 20분, 길게는 30분 정도 여기서 적응을 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약이에요. 그래서 이런 내용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저희도 이제 이 적응 이거 마치고서 정상에 가서 해돋이 보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. 저희는 이제 비지터 센터에서 마우나케아 이제 천문대가 있는 정상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일출이 이제 뜨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제 올라와 차 안에서 있습니다. 지금 밖이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도저히 엄두도 안 내고 여기 이제 마을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상, 그렇죠? 정상인데 이제 가장 좋은 또 스팟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마할로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은 길을 따라 정상 끝까지 가면은 천문대가 그 큰 천문대가 맨 마지막 뒤에 있습니다. 그래서 길이 끝나는 천문대까지 오셔갖고 이쪽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 뜨는 방향으로 차 안에서 이렇게 일출을 보면은 아주 좋은 여러분들 멋진 그 일출의 모습을 담고 보고 또 기분을 낼 수 있을 거예요. 이러한 점 꼭 참고하세요. 해가 뜨네요. 정말 그 마우나케아의 일출은 대장관이에요. 정말 어마어마하고 지금 마우나케아는 또 뭐가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차를 갖고 와서 차를 정상에 파킹을 하고 지금 밖에 너무 추워요. 그래서 제가 삼각대를 놓고 사진도 못 찍을 정도로 손이 막 얼어붙을 정도로 뭐 이렇게 추워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 차 안에서 맞이하는 차 안에서 최고의 높이 그러니까 해발 한 4,000m가 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이제 일출을 만나는 건데 하와이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그 빅아일랜드에서 이렇게 그 대장관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멋진 순간 내 인생에 정말 인생샷 남기는 그런 스팟이니까 요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